나 비트코인 또 죽었네, 또 죽었네 하고 좋아해요. 그럼 그럴 때마다 비트코인은 강해져요. 피자 두 판을 만 비트코인으로 바꿔 먹은 날이거든요. 여기 자산의 극히 일부만 들어온다고 해도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디지털 시대의 돈의 중심이 될 걸로 보거든요. 반감기 한 1년 전부터 가격이 계속 올라요. 패턴이 그래요.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그 돈이 마구 풀리는 시기를 살아왔던 거죠, 지금까지. 악재라는 악재는 다 나온 거예요. 거기 뭐 허투루 할 사람들이 아니다. 다 미리 그 SEC와 조율해 갖고 하는 거고. 금융업은 규제 산업이다. 규제 산업이라는 건 정부가 먹을 걸 정해준다. 제 생각을 틀릴 수도 있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내년까지는 제 별명이 기승전 비트코인입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그런 칼럼도 쓰셨죠. 제가 97년에 그 매일 이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비슷한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제가 연식이 됐듯이 제 주변 사람들도 연식이 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 그렇겠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하는 편이죠. 이해를 갖다 하고 저는 그 약간 이렇게 제가 이제 백서도 좀 읽어보고 아 비트코인은 수학과 인간 욕망을 결합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잘 만든 거예요. 절묘하게 잘 만드셨다. 수학과 인간의 욕망을 결합했어요. 이 인간의 욕망을 결합했다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비트코인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바로 인간의 욕망을 든 거예요. 우리 채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채굴이라고 하는 걸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뭐냐면은 10분마다 채굴 업자들이 들어와갖고 전기를 이용해갖고 비트코인을 갖다 암호를 막 넣으면은 이게 뭐 그냥 넣는 거예요. 넣으면 이제 확률에 의해갖고 이게 맞는 게 나오면은 난 그냥 계속 넣는 거예요. 공식에 따라서 계속 넣다 보면은 거기서 그 투여한 양에 따른 확률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딱 되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채굴 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 나 블록 형성했어 하고 이렇게 딱 올리면 나머지 채굴 업자들이 또딱 와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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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저도 수수료를 받거든. 승인을 해줘야 되는 승인을 거죠. 예.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이 배 아파갖고 아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자기도 해야 되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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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다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렇게 해갖고 비트코인을 갖다가 10분에 한 번씩 채굴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2140년에 가면은 마지막 사토시가 채굴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2140년까지 가는지. 왜냐면 이 채굴을 갖다 해갖고 비트코인을 갖다가 지금은 이제 6.25개인데, 6.25개를 했어. 근데 내가 그, 이제 원화로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내 비트코인을 팔면 세 개만 팔면 전기세가 나오는 거예요. 기계 감가상각도 풀리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기분이 나쁘잖아요. 쟤는 세개 넣어갖고 0.5개 먹네. 그러면은 컴퓨터를 가지고 또 전기선에 꽂아요, 남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점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2주마다 문제의 난이도를 갖다가 고쳐요. 이게 10분마다 나와야 되는데 8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10분, 8분 하면은 뭐 대략 문제의 난이도를 한25% 높여. 이렇게까지 높이는 건 아니고 조금만 높여도 돼요. 예컨대 시간이 25% 더 늘어나게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건 어떻게 되냐면 이제 8분을 보잖아. 그러니까 8분을 하면은 2분만큼 내가 더 먹는 거거든요. 채굴업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나오니까. 그러면 더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또 12분이 돼. 그럼 문제를 좀 줄여. 난이도를. 그래갖고, 그러니까 내년도 반감기가 5월경에 올 거라고 그러는데, 5월 4일쯤 온다 그러는데, 이게 변해요. 2주마다 이 문제 난이도를 갖다가 조절하고, 누가 조절해요, 그거를? 프로그램이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그게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 따로 있고, 신기하네요. 그렇죠. 수학과 인간의 욕망이 조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조화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10분을 중심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는다고 했죠.
좋은 게 점점 알려지니까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까 금광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다면 그러면 그래서 채굴을 갖다 해서 내가 타산성이 맞는다면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마다 비트코인은 강해져요. 강해진다는 건 뭡니까? 이 비트코인은 뭐냐면은 이게 중요한데 이것도 참 천재예요. 이 51% 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아까 말했는데 동시에 문제를 갖다 풀었다고 채굴업자들이 딱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얘가 맞이하고 많이 붙은 51% 쪽으로 이게 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과거의 거래를 갖다 근데 조작을 해서 권한 없는 사람이 이걸 내 걸로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은 51%의 컴퓨터 용량을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네. 이게 맞으라고 지가 짜고 하면 되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의 재산이 무의미해지잖아. 네. 그래서 바로 이 51% 룰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컴퓨터가 참여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들어와가지고 이 짓을 할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전 세계 컴퓨터의 51%를 차감해야 되니까. 대단하죠. 예. 아, 도대체. 근데 이게 그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예. 굉장히 오랜 동안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개인의 자유를 갖다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서 그 개인의 자유가 이렇게 어떤 정부의 해킹이나 감시에 의해서 그 도전받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인터넷상에서 암호를 이용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갖다가 보호한다. 네. 그걸 사이버 펑크족이라고 그래요. 이 사이버 펑크족들의 그 오랜 노력의 결정체가 이제 비트코인까지 오게 되는 거죠. 네. 네. 가격 얘기를 조금 하면서 네, 네. 정리를 좀 해볼까 해요. 최근에 네. 비트코인이 1개월 기준으로 12.5%, 뭐 1년 동안에는 48%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FTX 사태 때 뭐 15,900 정도 뭐 망한다 했는데 거 봐라 뭐 가치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귀신같이 회복을 서서히 해나가고 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이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게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본인들이 나서서 뭐 트위터나 이런데 비트코인 또 죽었네 하고 좋아해요. 왜냐면 또 부고를 또 올려요. 사람들이. 예, 예, 비트코인이 죽었다는 뉴스가 수도 없이 나왔거든요. 네. 예, 그게 뭐냐면은 그 비트코인은 막 오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 뭐 50% 80% 폭락하길 밥 먹듯이 해요. 네. 80% 이상 떨어진 것만 다섯 번이 넘습니다. 90%까지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 비트코인 죽었다 드디어 끝난다 이제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네. 네,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비트코인 좋아하는 사람들도 또 좋아해요. 또 일부. 왜요? 그게 뭐냐면은 이 비트코인을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왜냐면 샀다 팔았다 해야 되니까 네. 내가 높을 때 팔고 쌀 때 샀어야지. 네. 근데 내가 그때 못 팔아서 지금 손해를 보는 이제 최고점 대비해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이제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 그 비트코인 하나에다가 몰빵을 해가지고 삶이 흔들리는 건 저도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자기의 일상적인 삶과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남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그 나의 노후 생활 아니면 나의 자식들에게 물려줄 자산 이제 이런 걸로 생각해서 그 시간 선호도가 길다고 그래요. 네. 오래 보고서 비트코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한된 공급량을 가지고 수용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언젠간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떨어졌을 때 사면 더 많이 살 수가 있잖아요. 빨리 주워야죠. 네, 네, 더 네. 많이, 더 많이 그 축적할 수 있다는 DCA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막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상한 사람들 같이 막 좋아하고 그래요. 떨어졌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뭐냐면 이 가격을 보는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이 단기, 장기를 갖다 봤을 때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출렁임이 굉장히 심한 그런 자산이에요.
단기적인 부분은 심한데, 근데 비트코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2009년도 10월 31일 날 백서가 나오고, 그리고 2010년도 1월 3일 날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이, 첫 블록이죠. 첫 블록.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50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거래가 된 게 그 5월 달에 피자데이라고, 요때가 피자 두 판을 만 비트코인으로 바꿔먹은 날이거든요. 아이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피자 두 판, 우리 얼마 전에 여기서 먹을 때 한 5만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만 비트코인이면은 지금 4천억 원이거든요. 4천억짜리. 예, 그러니까 피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그 이메일을 통해 거래가 되고 그럴 때 1비트코인에 막 천 몇백 개씩 거래되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막 50%씩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천 개가 1500개 갔다가 뭐, 1달러에. 단기적으로는 막 절반씩 떨어지고 그러지만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 근데 지금 이제 올랐던 거는 뭐냐면은 이제 기관 수요가 들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오른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렇죠. 예, 단기적으로. 그런데 이 기관의 수요라는 거는 엄청나죠. 왜냐면은 여기 뭐 개인들이 뭐 개인 큰 손들이 들어오는 거하고 기관 자산의 극히 일부만 넣는 거하고 그 규모 차이가 다르잖아요. 예, 미국에 있는 그 월가 자금 합치면 뭐 10경도 넘을 거예요. 예, 예. 이제 그러한 데서 예컨대 10%면은 뭐 1경. 뭐, 아무튼 이런 식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기 자산의 극히 일부만 들어온다고 해도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면 이게 수요 공급 곡선을 보면 공급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늘지가 않잖아요.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근원 공, 그러니까 그 스탑과 플로우가 있는데 그 스탑은 절대 안 늘고 플로우가 조금 느는 정도거든요. 네. 왜냐면 유동량이 거래소로 와서 거래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거래소 내에 있는 비트코인 양이 사상 최저치예요. 역사상.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비트코인 매입만 오게 되면은 매입 수요가 오면 이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는 모든 비트코인이 마치 거래소에 다 있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증권처럼 그게 아니고 누군가는 실제로 자기 지갑 안에 보관하는 것도 상당수 있고 일부분만 거래소 있는 거잖아요. 지금 300만 개가 좀 넘는 양이 있는 걸로 제가 며칠 전에 봤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 지금 2100만 개 중에 1900만 몇십만 개 정도가 나왔는데 네. 그 이 중에 또 한 300만 개에서 400만 개는 로스트 비트코인이다. 왜냐하면 초기에 나온 물량 중에서 아예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뭐 어디 컴퓨터에 넣어놨다가 그냥 버리거나 컴퓨터를 버리거나 뭐 암호를 잊고 있거나 아이고.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다. 아깝네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1,500-1,600만 개 정도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추가로 공급될 양은 100년 동안에 이제 100몇십만 개 정도 남은 거니까 이거는 극히 작은 양이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 정도 하는데. 네, 29일 기준입니다. 예, 그리고 네. 그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지금 한 6천억 달러 정도 하는데, 그 금의 시가총액이 지금 13억 조 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의 시가총액에 지금 5%도 안 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네네. 근데 금은 5000년간 아날로그 시대의 돈의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시대의 돈의 중심이 될 걸로 보거든요. 디지털 골드다. 예, 네. 디지털,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골드죠. 근데 디지털 골드보다 그 골드보다 용처가 훨씬 많아요. 더 나갈 수 있다. 네, 훨씬 더 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은 뭐 그렇게 쪼개기 쉽고 변하지 않고 뭐 가치가 불변이고 생산량이 안 늘어나고 이런 장점을 갖다 많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불편하잖아요. 뭐 금괴를 들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렇죠. 금괴를 잘라 갖고 살 수도 없고. 예. 근데 제가 아까 비트코인은 최고의 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트코인은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기술의 도움으로 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도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더 좋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토시 지갑이라는 것도 있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은 그 10분마다 블록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송금을 하는 데는 굉장히 빨라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송금 보내려면 며칠 걸리는데. 그 송금보다는 빠르지만. 그 송금보다 예. 빠르지만 커피 사 먹긴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카드보다 더 빨라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이건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블록은 10분마다 형성이 되지만은 요 중간에 개입한 앱이 그 비트코인을 밑에 위에서 레이어 1이라고, 레이어 0, 레이어 1이라고 하는데, 저기서 기술을 도입해줘가지고, 그 기술을 갖다 가지고서 결제를 하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대로 있고 그 위에 뭔가 프로그램 예. 같은 걸 얹어서 빨리 했다. 그러니까 10분마다 결제는 되는데, 네. 요 비트코인의 이동과 현상에서의 결제를 갖다 분리해준 거죠. 네.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나와갖고, 일상생활에 쓰기도 좋아졌고, 그리고 1비트코인이 1억 사토시거든요. 그러니까, 1사토시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0.4원 정도 돼요. 네. 네. 제가, 지금 제 핸드폰에 보면은 저한테 사토시를 보내준 분들도 있고, 제가 전국에 비트코인 매장을 다니면서 사토시 써본 적도 아, 있거든요. 실제로 써본 적도 있으세요? 그럼요. 우리 오 팀장님 오시기 전에 전국에 비트코인 결제 현장을 가다고 해가지고, 제가 강화도부터 저기 남해까지, 그리고 서울 이렇게 쭉 한번 그 돌았습니다. 특집도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해서 물건 살수 있고, 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이런 데가 있다는 거잖아요. 했었어요. 한번 그 얘기도 참 자세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나,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기관들이 투자하는 건 뭐냐면은 그 대체 투자잖아요. 대체 투자의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기관들이 하고 ETF가 나오면은 그 연기금이나 401k, 퇴직연금에서 투자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수요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부자들이 이렇게 남모르는 돈으로 좀 갖고 싶은 수요도 좀 생길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트코인을 쓰는 용처가 다양한 거예요. 근데 미국 주식, 애플 주식을 갖다가 뭐 집에다가 나중에 뭔일 생기면 써야지 하고 이렇게 쌓아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옛날 종이 주식처럼 그렇게 놓을 그러니까, 순 예. 없잖아요. 그런 건 없죠. 그리고 뭐 예컨대, 뭐 애플 주식을 갖다 가지고 뭐 애한테 하나 주고 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뭐줄 수야 있겠지만, 그건 불편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거래의 목적, 그리고 그 어떤 정치적 격변이나 지정학적 위기에 대변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어떤 대규모 무역거래에서 쓸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 국가가 지금 아까 말한 기관까지 얘기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디지털 골드가 되면은 리저브 커런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리저브 커런시면은 이제 화폐의 바스켓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렇죠. 한은이라든지 뭐 각국 정부가 자기 나라의 그 대외 지불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외환을 보유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외환 보유액. 예, 그 안에 이제 금도 있고 달러도 있고 뭐 유로화도 있고 엔화도 다양해요. 예, 그리고 있고. 채권도 있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로 비트코인이 되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성공 중이 될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하원 의원들이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 주에다가 금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등 크립토커런시라고 그랬어요. 아, 디지털 커런시. 밸런스 시트에 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보관할 것이며, 그리고 이게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은 어떻게 처리할 거고, 나중에 이걸 청산 처분은 어떻게 하는지 니들 연구해서 보고해. 라는 그런 법을 갖다가 오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엘살바도르 같은 소국,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해서 소규모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자기 나라들의 법정화폐로 쓰고 있거나 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드디어 미국의 주가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그 비트코인을 밸런스 시트에 넣자.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 중산층의 저축수단, 그리고 뭐 전쟁을 피하기 위한 수단,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이 비트코인은 쓰임새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당장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지만, 비트코인이 그 내년이 그 반감기를 갖다가 지금까지
네번 이번이 오면 이제 네 번째 오는 이번이 거고, 네 번째죠. 예, 네 번째가 오는 건데, 올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반감기 한 1년 전부터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게 지금까지 항상 그랬습니다. 패턴이 예, 그랬다. 패턴이 그래요. 패턴이 그렇고, 이제 그 와중에서 막 떨어졌다 다시 올렸다 이렇게 하는 걸 반복하는데, 이제 그러한 상승 요인이 하나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게 반대말 아닙니까? 네.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오늘 올랐다가 내일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상에서 크게 그렇죠. 낙폭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게 제가 올해 초에 좀 떨어졌을 때그 기사를 한번 썼었어요. 예. 제가 가격 기사는 거의 안 씁니다. 한번 썼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 비트코인이 강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이유가요. 세 가지예요. 두 가지였는데 작년부터 한 가지가 안 늘었어. 늘었어요. 예. 두 가지가 뭐냐면 거래소가 해킹당하거나 망할 때. 그러면 내돈 어디 갔어? 비트코인.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트코인 드디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대외적인 요소 때문에 분실이나 삭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래소가 해킹당한 거지 비트코인이 해킹당한 거 아니거든요. 네. 거래소 지갑이 해킹당한 거예요. 사람 문제죠, 예, 보통. 그러니까 뭐냐면, 중앙 기구가 해킹을 당한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트코인 해킹 안 당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이구나. 비트코인 죽었네 해가지고 떨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각국 정부의 규제. 특히 중국이 채굴을 금지하거나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할 때마다 80%씩 떨어졌어요. 그때마다 비트코인이 이제 데드 하다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예. 이제 비트코인은 죽는다. 저센 정부가 저러는데. 특히 옛날에는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도 제일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반이 튼튼했거든요. 다 쫓아냈잖아요. 근데 그렇게 쫓아냈는데, 아까 말했던 해시레이트나 이런 게더 강해졌거든요. 네. 사람의 욕망. 정부를 이기는 사람의 욕망이 있었던 예.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두 가지였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비트코인의 근본은 무분별한 정부의 화폐 발행에 따른 기존 통화의 가치 하락에 따른 비트코인의 헷지 기능이었거든요. 네. 그게 일종의 나레이션이 가능했었는데, 작년에, 그래가지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는 긴축이 없었어요. 네. 흔히 말하는 뉴 노멀이라고 해서 이자 낮추면서 계속 돈을 풀었었는데, 제로 금리 엄청 가고 마이너스 금리 갔잖아요. 거기다 네. 저기 코로나까지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돈이 마구 풀리는 시기를 살아왔던 거죠, 지금까지.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긴축이라는 망치를 맞은 거예요.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FTX 망했죠. 그리고 테라루나 거덜났죠. 그리고 미국이 규제 강화했죠. 거기에다 긴축 정책까지 왔죠, 올해까지.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이 네, 등장했죠. SEC가 지금 조이고 있죠. 그러니까 악재라는 악재는 다 나온 거예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그리고 못 겪어본 악재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잘 견디네. 아니, 잘 견딘다는 건, 이거 80%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반밖에 안 떨어진 거야. 망치로 계속 두드렸는데 생각보다 안 죽네. 생각보다 안 죽네죠. 예. 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큰 예전 같은, 그렇게 막 비트코인은 죽었다라는 폭락은 안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썼었는데, 21년도에 6만 9천 달러 갔다가 한 2만 달러 수준까지 작년 폭락했다가 네. 다시 이렇게 올라서 3만 1천 달러 조금 넘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거든요. 지금 FTX 이후에 거의 두배 가까이 조금 거의 오른 상태죠. 그렇죠. 예. 예. 만 8, 9천 달러 선에서 예. 지금 이제 3만 1천 달러 선까지 다시 올랐으니까. 그리고 이걸 보면은 그 사이에 사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예. 그런데 많은 파월의 입이 있었죠. 예,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특히 최근에는 암호화폐 규제를 하는 미국 SEC와 그 규제의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잘 견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규제에 대한 얘기는 아직 말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블랙록 같은 기관 투자가가, 거기는 539대 1인가 그랬죠? ETF 신청에서 승률이, 하나만 안 네, 됐다고 합니다. 하나만 안된게 뭐냐면은 상세 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 거에는 감시를 갖다 허용하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기본 조항이 들어갔죠. 예, 예. 그래가지고 아크인베스트도 이제 그 조항을 넣어서 또 새로 신청을 하고, 그래서 조만간. 아무튼
거기 뭐 허투루 할 사람들이 아니다. 다 미리 그 SEC와 조율 해갖고 하는 거고, 예. 이런 관측들이 많고,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의 가치를 기관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아까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장점을 갖다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기관들 입장에서 그 이게 나온 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그동안 가격도 많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안 들여다보지 않았을 리가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물론 저기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거기는 할배니까 네. 저도 할배지만 이해하기 힘들어요. 생각이 많이 다른 할배죠. 뭐 비하는 게 아닙니다, 할배님들. 하지만 그 회사도 지금 관심이 그러니까, 많아 보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은 그 세상에서 앞으로의 수익을 찾고 그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그 임원이나 직원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네. 그 미래에셋이 캐나다에 비트코인 ETF를 갖다 신청해서 이미 만들어 놓고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금융업은 규제 산업이다. 네. 규제 산업이라는 건 정부가 먹을 걸 정해준다. 그리고 정부라는 건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부라는 건 어떤 통화 정책도 따져야 되고 그리고 뭐 특히 미국 같은 나라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더 세기도 하고 근데 미국은 어쨌든 달러에 도전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반쯤은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 SEC도 증권이라고 규제를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은 이미 다 준비를 갖다 끝내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네. 비트코인이 재작년에 6만 9천 가고 테슬라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하고 이런 기업들 네. 기업들 상장 기업들의 그 비트코인 매입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거든요. 근데 상장 기업들과 금융기관의 참여는 격이 다른 거죠. 예. 그렇죠. 예, 격이 다른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반감기가 이제 목전에 다가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의 다양한 수요가 그 이런 기관이나 힘이 세고 권력 있는 데가 아니라 저변에서 늘어나고 있는 거 네. 이런 걸 갖다 종합적으로 하면 비트코인의 수요는 지금 안정적인 상승기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는 꽃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단답식으로 물으라면 이 개인의 의견이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평가를 최창환 선임 기자가 오늘 해 주셨습니다. 최창환의 비트매니아 첫 시간이었는데 너무나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셔갖고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아니 벌써 끝난 겁니까? 한 시간 더 안 합니까? 아, 네. 하면은 저도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기 때문에 퇴근해야 됩니다. 네. 자, 비트매니아 또 한 번 저희가 모셔갖고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 가능성,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매니아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